판결하겠습니다. 이 직업이 그래. 큰 거 한 방 노리다가 심식간이야. 나 니네 회사에서 일 좀 하면 안 돼? 진짜 진짜 내 열심히 할게. 야, 성과를 봐서 전에 파트너 변호사로 받아들이지 말지. 아주 좋아했어. 나 아니잖아. 엄마. 엄마 나 아니라고. 나 아니라고. 조현우 씨는 살인죄로 10년 만기 목욕하고 출소했습니다. 백철기? 아시는 분입니까? 이 형사의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왔어요. 사건 당일 타코메타에 기록된 택시가 멈춘 시간이 2시 8분. 강도! 과연 1분 40초 동안 범행이 가능할까? 나 아직까지요. 이걸 봐라. 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합니다. 나 아니 변호사다 이제부터. 재심은 이거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. 야 현우야! 야 현우야! 법으로 뭐 할 수 있는데? 말해봐! 믿지 못할 거면은 애들 가만히 있는 사람을 들쑤시는 거예요. 왜? 내가 법정에서 증명해 줄게. 너! 절대 살인범 아니라고.